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오늘 군산으로 왔어요. 갑오징어 치러 왔습니다. 10월 25일 금요일 산물입니다. 물 때는 굉장히 좋은데 요즘에 들려오는 조항 소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만조가 낮 12시 51분이고 간조가 7시 16분입니다. 그러면 계속 그 들물낚시네. 해청할 때쯤 잠깐 반짝? 그때 잠깐 날물인 것 같은데 여러 말 필요 없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즐겁게 하다 보면 열심히 하게 되겠죠. 새벽 일찍 출발하시더니 첫 포인트에 벌써 오셨나 봅니다. 아직 해가 동트기 전입니다. 아침에 뚜껑이 먹힐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개화도고요. 마리스보다는 사이즈 보러 왔습니다. 보건산보다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사이즈 보면 아, 놀라실 정도로 그렇게 큰 사이즈들 나옵니다. 아, 좋았어요. 작은 사이즈 필요 없습니다. 자, 열심히 한번 해보시게요. 준비되신 분들은 바로 낚시 진행하십시오. 자, 첫 캐스팅. 자, 이게 수심이 낮고 바닥이 상당히 거칠어요. 자, 좋은 애기들은 그냥 떼어놓으세요. 떼놓고 왕눈이 쓰시거나 본인이 잘 판단해서 쓰세요. 오늘 낚시를 다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지금 오징어들이 다 엿등을 타고 있어가지고 거칠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선장님 설명이 디테일하시죠? 근데 뭐 가비꾼들은 바닥 거칠어도 타고 넘어가는 재미도 있으니까. 오, 근데 물색이 왜 이러지? 산물인데? 오, 바닥 장난 아닌데요? 오, 와, 바닥이 뭐 살벌하네. 되게 괜찮은데? 히트 친 거죠? 네, 쭈꾸미 같아요. 아, 그래요? 큰 쭈꾸미네. 어? 아, 이런, 씨. 왜 이래. 레이저 날라갔네. 아이. 조금만 더 올려보고 안되면 바로 바꿔야죠. 쭈꾸미일까요? 쭈꾸미네. 자, 올린 김에 애기 하나 바꾸죠. 어우, 나와요. 레이저 계열이 나오나봐요. 진짜 크다. 대포알이네. 아니, 이거 쭈꾸미인가? 난 왜 맨날 쭈꾸미만. 어우, 갑이네. 작다. 근데 담을 수 있네요. 담을 수 있는 건 쿨러에. 방생할 건 안쪽에. 쭈꾸미 같아요, 그런 거. 살짝 다리 걸쳤다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쭈꾸미 같아요, 그거. 그냥 이렇게 됐었다. 오, 히트. 큰가? 어우, 크다. 가지를 길게 하시더니 딱 나오네. 저도 한 마리 왔습니다. 오, 사이즈 좋다. 와, 사이즈. 이게 여수 사이즈야? 예, 사이즈. 대포알이네, 완전히. 와. 지금 여기 갑오징어 10마리가 부근산 갑오징어 한 30마리, 40마리 보세요. 어, 훌륭해. 막 부근산처럼 막 그렇게 막 그 잔바리들 막 쏟아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잔바리들? 야, 또 잘 나오네요.
또 잡으셨어. 가지, 가지 제가 보기엔 한 50cm 이상 주신 것 같은데. 와, 이게 저건 여수 사이즈야? 고수시죠. 가지가 저렇게 길은데도 저걸 느끼고 걸어내십니다. 지금 여기서 나온 오징어가 시가로 35,000원, 40,000원씩 한번 갈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사이즈. 저렇게 말씀하셔도 될 법한 게 사이즈 정말 큽니다. 봄철의 가격이죠, 봄철의 가격. 네. 와. 아이. 아, 아, 돌멩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고기 탁 타고 넘어오는데 잊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촉수는 없으니까 억울하진 않네. 자, 물이 안 갑니다. 자, 라면 준비됐습니다. 자, 라면 한 그릇 드시고 하세요. 지금 물심이 거의 다 죽어서. 그렇지. 자, 들물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부펴보면 아예 멈춰있죠? 지금 시각이 7시 22분입니다. 배에서 먹는 음식은 뭐든지 진리입니다. 새벽에 거의 대부분 식사 안 하고 오시죠? 못하고 오신 거죠? 국물도 시원하게 끓이셨네요. 자, 단차를 20cm에서 한 12, 3cm 정도까지 낮췄습니다. 왜 그런지 떠있지 않네요. 아이, 뜨끔해 이거. 단차 낮추니까 여자 없네. 자, 물이 안 가서 배를 조금 끌고 갈 거예요. 자, 바닥에서 배 놓지 말고 손에 살짝 들고 가세요. 바닥에 붙어 있었어. 와, 저는 가지 저렇게 길게 쓰시는 거 처음 뵀습니다, 진짜. 저도 20cm라 가지 좀 길게 쓰는 편인데 저보다 더 길게 쓰시네. 요건 갑이다. 작. 에이씨. 아, 작은 갑인 줄 알았더니 큰 쭈꾸미네. 아, 이놈의 쭈꾸미 진짜. 쭈꾸미. 바꿔도 바로. 쭈꾸미 잡으러 온 게 아닌데, 이거. 가비가 없는 게 문제네. 오징어가 없나? 오, 크다. 완전히 바닥에 깔려 있었네. 나온다. 이건 갑인가? 어우, 갑이다. 밝은 색이네. 두 마리 잡으신 거 봤으니 컨닝 해야죠. 저는 고추장. 고추장이네. 크진 않다. 준수한. 아이고, 인자 대만이. 에이. 여기저기 쭈꾸미인가?
어우, 난 갑이네. 어우, 이런 것만 나와도. 아, 조금 진짜 이거. 들물이 이제 시작됐네요. 자, 열심히 좀 한번 해보세요. 하다 하다 안 되면 원줄로 가지줄을 좀 길게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와, 저는 20cm도 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사장님 50cm인데도 보통 것도 잡으셔가지고. 길게 하니까 힘이라 될까요? 아, 아닙니다. 사부장한테 가지고 와서 만들어 왔어요. 아, 쭈꾸미 선 반차 내리자마자 쭈꾸미. 어? 쬐깐한 갑이네. 자, 아, 이건 참. 오, 오, 와, 그래도 안 맞췄어요. 다 피해 가셨어. 가지가 길어야 되나 봐. 아, 근데 좀 자신이 없어. 제가 이거 가지채비 손에 있는데 3년 걸렸거든요. 아, 당겼는데. 어? 뭐야? 오, 여기는 살았다. 뽕돌이 터지네. 길게 이걸로. 참 구색만 맞추기도 그렇고 나일론이 퍼머가 있으면 좀 안 좋은데 구색만 한번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와, 크다. 근데 너무 따문따문 나온다. 너무 기니까 또 이렇게 되네. 자, 군산 갑배는 다 여기 다 있는 것 같네요. 이번에 다른 데를 탔는데 직구 포인트만 다른 거예요. 80m. 그래서 전동력이 고졌구나. 전동력도 안 되니까 멘탈이 가가지고. 아, 전동력은 이 자체 무게 때문에 잘 모르시죠. 그렇죠. 예. 그 바낙스 카이젠 신형이 있는데 300몇 그램이라고 하던데. 360g인가? 380g. 어, 그럼 괜찮으실 텐데. 어, 요건 갑이네요. 아, 진짜. 와, 진짜 갑이가 완전 갑이었는데. 느낌이 진짜. 와. 아, 이거 오늘도 쭈꾸미면 잡다가 갈 것 같네. 어우. 아. 어이, 뭐 쭈꾸미가 느껴지는 거 보니까 가지 길다고 그렇게 뭐 이상한 건 아니네요. 못 느끼거나 그런 건 아니네. 아이, 쭈꾸미 진짜 이거. 예, 네, 쭈꾸미. 내리자마자? 그렇지. 묵직하면 그냥 쭈꾸미구만. 아, 참. 징글징글하다. 네? 오랜만에 하나 나오네. 문꾸미네, 문꾸미. 문꾸미도 아니네. 아니, 무슨, 저 살벌한 말씀은 저렇게 귀엽게 하시지? 근데 아프긴 되게 아파요. 아유, 그냥 구멍나죠. 한번 물리고 무서워서 갑오징어 낚시 잠깐 안 다녔었어요. 그니까, 되게 아파요. 예. 어, 이건 갑이다. 쭈꾸미 형아리다. 여기다, 와. 좀 나와야지. 오랜만에 입질인 줄 알았더니, 아이, 금방 뜯기네. 이 금색 얼마 없는데, 이거. 저기로 직접 해볼까요? 그러면 원줄로?
채비 따로 필요 없이. 어휴, 이거 묵다 보니까 엄청나게 길으네. 너무 길은 것 같은데 이거. 아, 선장님 나오시자마자 보란 듯이. 맞다. 어? 파란색 잡힌다. 자, 파란색 나오면. 너무 기니까 이거. 뭐 오늘은 참패입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반인데 10마리도 못 잡았어요. 7마리 나머지 쭈꾸미. 패턴 좀 찾아보려고 좀 했는데 삽질만 했습니다. 아, 멋져. 설마 이건 갑오징어예요. 네, 이건 갑오징어예요. 오하하하하하. 3자다, 3자. 3자야, 3자. 와. 손맛은 좋아졌겠네. 찔리면 되게 아파요. 아, 저 쭈꾸미. 예. 차, 진짜 오랜만이네. 오! 괜찮으세요? 맹물이에요, 맹물. 오늘 참 10마리 잡고 가겠네. 오, 저런 것만 나오면. 지금 뭐 무슨 선수진이 후미진 이것도 없어요. 그냥 대각으로 이렇게 흘려보내시는 것 같아요. 공평하게. 히트! 옮기려고 그랬는데 또 거부징어 잡아내시네. 아, 고추장이구나. 두 분 다 고추장이 나왔어. 예. 네. 그러네. 웬만하면. 고추장. 당긴 거 보니까 요것도 가비 같은데? 아이고, 작다. 그래, 나온 게 어디에요? 히트! 뭘 해도 잡으시는 거 봐. 진짜. 네, 갑자기. 갑자기 나오네?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지. 저는 쭈꾸미. 가해라고 할 때 아니었어. 아, 이게 쭈꾸미면 쭈꾸미, 갑이면 갑. 좀 나눠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섞여 나오니까 그냥 좋다가. 훨씬 나을 수 있는가? 그런가요? 어? 오! 광, 어, 광원 잘 왔네. 오늘 우럭에 장대 다 보네? 어이구. 괜찮았는데. 네. 아, 진짜. 어디 가든 쭈꾸미 나오고만. 하겠습니다. 밥을 먹어야지 입질이 올 거예요. 갈치낚시 가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밥 먹어야지 입질 온다고. 와, 여기 또 밥이 이렇게 나오네. 제일 뻑고 밥이구나. 잘 먹겠습니다. 예, 맛있겠네. 예. 사장님, 이거 탈출했어요.
제육볶음에 어묵국 주십니다. 아 맛있겠다. 어이 보세요. 어우 엄청 많이 흐르네. 자 요건 줄까요 갑일까요? 그래 크진 않네. 그래도 가비가 어디에. 왔던 놈이 또 왔으면 가비인데. 아이 저 쭉 색이 아니야. 옥수수. 와, 크다. 시끄러워서 공부 해야 되겠다. 조금만 넘어서 하나 오네. 아 참. 이런 것만 좀 나오면. 어차피 쭈꾸미. 어? 보고가 다 나오네? 복을 접었는데 왜 어복은 없지? 저 복어는 심심찮게 나오네. 어딜 가든 복어는 나오네. 인천에서도 복어 접었었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 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 이거 재미가 없네. 왔어. 얼마 만에 가는 거? 갑이에요 그건. 갑이에요. 네. 무조건 갑이어야 돼 그건. 아우 크다. 아. 오, 뭐 양쪽에서 계속 나와. 우리만. 와 진짜 오늘은 뭐가 문제일까. 쭈꾸미만 아니야. 차, 두 개 달면 쭈꾸미 나오고. 대왕 쭈꾸미네. 애들은 탈출하고.
어디? 어디요? 어디요? 자, 내항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히 내항. 저기 북방파지라고 하시던데. 자, 갈 때까지는 컬러 안 바꾸는 걸로. 오, 아 진짜 이건 오늘 뭐 마가 낀 것 같아. 어우 좋다. 애기를 두 개를 달아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오늘은. 마가 끼었나? 안 돼. 와, 두 개를 한 방에 뜯기네. 내추럴하고 저긴데. 에이씨. 야, 멘붕 진짜. 이거 뭐 준비 안 된 놈은 하지 말라는 거지 진짜. 와, 이건 너무 큰데. 이제 어차피 베린 몸이에요. 가지가 길어야 됐네. 아이고. 와, 너무 오랜만에 잡으니까 감이고 보고 다 잃어버렸어. 가지가 길었어야 됐어. 까불지 말고 가지 길게 쓸 걸 그랬어요. 괜히 고집부리다가 시간 다 지나가고 사장님 주신다고 할 때 넙죽 받을 걸. 감사합니다 그러고. 오오오 괜찮으세요? 오오 화면타. 오오 까불지 말았어야 됐어요. 아유, 후회가 막심하네. 진짜 두런두런 사장님 말똥물어다 해주셔서 그렇지. 와, 두 시간 동안 아마 혼자 저기 했으면 진짜. 그러니까요. 계속 그랬어요 저. 이야. 오, 하얗다. 연탄은 아니고 한참 뜸하게 잡았어요. 갑오징어가 어떤 영상 보니까 저 봉돌이 화려하고 야광 봉돌이나 홀로그램 뭐 이런 거 있으면 그거 봉돌 잡더라고요. 근데 그걸 올라도 놓아버릴까 이제 다르지 않는. 그렇죠. 봉돌 잡으면. 그래서 저는 봉돌 막 녹슬은 거 쓰고 스테인리스 코팅된 거 잘 안 쓰고 그 코팅돼 갖고 반짝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막 공격하더라고요. 아, 이건 쭈꾸미인가? 어? 쭈꾸미 아니다. 아니에요. 오, 와, 진짜.
이야, 진짜. 근데 가지줄 기른 게 진짜 많나 봐요. 군산 오면 가지줄 길게 해야 되겠어. 요건 쭈꾸미다. 5월달에 끝났네. 오와. 오, 뭐 얼마나 대포하게 돼 이게. 와. 문어 아니에요, 문어? 네. 자, 문어만한 쭈꾸미네. 오미, 계속 잡으시네, 혼자만. 반칙이야, 반칙. 반칙이죠. 지금 세 마리, 네 마리째 혼자 잡고 계세요. 핸들을 한번 놓쳤었는데. 와, 이건 진짜 문어다. 오! 잠시만요. 갑인 줄 알았네. 예, 네, 죄송합니다. 갑이다. 어, 갑이라니까요. 아, 저도 가지채비 좋아하고, 짧게 20cm 정도만 하는 거, 그거 몇 년 동안 했는데, 참.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은 꿈에도 못 했네요, 진짜. 근데 가만히 물고 있는 거 환장하시겠네요 진짜. 들었다 놨다를 해봐야지 알겠네. 네. 아, 물고 있다니까. 네. 사무장님, 가지채비 길게 하는 거 사무장님 채비예요? 네. 아, 진작 좀 알려주시지. 아, 그 앞에 우리 명상님. 나 그거 해고 5년 태고 그랬어. 사진 찍고 그거. 그 채비가 없어갖고 길게 내가 그냥 만들어가지고 원줄로. 밴드랑 다 올려놨는데. 아, 나중에 어른 말씀 듣고 비슷하게 흉내냈더니 막 나오더라고. 아, 오늘 큰 거 하나 배우고 갑니다. 가지를 길게 해도 저는 길게 합니다. 예, 예. 와, 역시 장원이야. 깨끗이 좀 지쳐봐 좀. 아, 그 사이즈로 그냥. 아니, 죽어서 그래. 자, 버저비터. 이거 갑이 아니면 진짜. 이게 통증이 그래가지고 동맥경화 걸렸어. 오, 그래. 이 정도는 나와야지. 와. 어? 이게 사무장님한테 싸요? 아, 싸도 상관없어. 갑오징어 낚시는 안 돼. 와, 진짜 크다, 이거. 와, 자, 큰 놈. 오호. 시가 4만원짜리. 괜찮으세요, 사장님? 와, 진짜 이게 남의 사이즈예요? 남의 사이즈. 이거 되게 웃기네 진짜 이거. 아니, 큰 놈이 더 가만히 물고 있어요. 땡기지도 않고. 이렇게 손질을 나 언제 빠지는데. 확인해야지. 그 손질 저희 빼갖고 다 방법이 틀린데 어느 분은 뼈만 빼고 분리하고 어느 분은 뼈만 빼고 손질하고. 그러게요. 오씨, 왜 이래. 오. 그러니까 짧게 20cm만 했다니까? 아, 나 진짜. 네. 다 지금 애기는 무조건 뽕돌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네. 이렇게 하면 그 채비는 뭐냐고 물어보는 거. 채비를 50cm 정도 줘요. 자, 엘리소 사무장님 채비입니다, 이거. 제가 오늘 큰 거 하나 배워갑니다. 아, 예민할 때는 길게 주시고, 이제 한강 때릴 때, 그때는 이제 다시 반대로. 아. 지금 보시면은 색이 삼색이잖아요. 네. 하얀색, 연두색. 지금 채비 하시는. 네. 네. 초록색인가? 이 긴 거. 야가 이제 기본적으로 땅땅 때릴 때는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뽕돌이 되고, 얘가 애기가.
때, 예민할 때 야가 애기가 되고 야가 꽁돌이 되고 야가 원줄이 꽁돌이 애기 뒤에 있어. 아, 오전에 한 20마리 건지는 건데 가지줄이 20cm인데도 그래도 물고만 있어요. 네, 물고만 있어요. 환장하시는 겨 진짜. 그러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날려가지고 나쁜 대기에서 물게끔 유도하는 게 좋아. 이것도 갑이야? 오우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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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열 마리 다 잡았네, 이쪽 와서. 와. 이걸로 잡은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제가 못 잡은 건 사무장님 탓인 거지. 잘 되면 제 탓, 안 되면 사무장님 탓. 아, 원래 그런 맞아요. 으름 말씀 들었어요. 에이, 막판에 사무장님한테 목물 쳤네. 일부러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부러 안 알려줬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쓰는 거 봤으니까. 밴드에 글도 썼지만, 모르면 와서 다가와서 물어봐라. 아, 그렇죠? 맞아. 다가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먼저. 제가. 모르니까. 제가 숙기 없는 스타일도 아닌데. 아, 참. 다가와서 물어보셔야지. 그 어디를 하든 그 지역에서. 맞아요. 나오는 걸 추천하고. 맞습니다. 이거는 쭈꾸미 같은데? 와, 진짜. 야. 와, 이거. 얘는 너무 작아서 한 마리 살려주겠습니다. 아니, 너무 작아가지고. 와, 진짜 매직이다, 진짜 이거, 채비. 와, 제 거보다 커요, 제 거보다 커. 가비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와. 와. 그게 또 대가리구나. 감이 좋으신 게 감이. 아, 진짜. 가지 길게 바꾼 다음에 완전히 다른 낚시였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애기 104개 갖고 왔는데 다 돌려봤어, 다. 와. 예. 애기 문제인 줄 알고, 단차 문제인 줄 알고, 알고 보니까, 가지 길이 문제인데. 입으로는 매번 겸손하라 하는데, 왜 현지에 와서 고수님 잡으시는데, 흉내라도 내볼 생각을 안 했을까? 이런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보통 질문들 하시면, 저는 쭈꾸미 갑오징어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한 느낌 있으면 챔질 하시라고. 근데 이건 이상한 느낌 정도가 아니고, 낌새가 조금 미세하기만, 그래도 무조건 챔질하고 봐야 되네. 아니면 반대로 얘기하면 물고 있든 뭘 하든 내가 들어봐서 무게감으로 알아야 되든가. 쭉 끌고 간 녀석들은 뭐 굳이 필요 없지만, 네, 확실하게 물고 있는 녀석들만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네요. 요건 담을 수 있겠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죠.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 나눠드린 방에다가 오징어를 다 쏟아서 담으세요. 오늘 25마리 했네요. 근데 카운팅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한 마리 방생했고, 담으면서 한번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후, 그다음 열. 예, 다 했어요. 예. 열네. 어? 까먹었어.
24마리. 여기 25마리. 방생 26마리네? 와, 축구미 엄청 많네. 저 꼴찌 한 줄 알았어. 26개. 막판에 확 나왔어요. 그 가지채비 때문에. 오케이. 로마에 오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 고집으로 전 20cm도 가지의 길이가 길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50cm, 60cm 하면서 조과가 막판에 오늘 조과의 거의 절반이 나왔어요. 군산을 뭐 적게 와보면 적게 와봤다, 많이 와보면 많이 와봤다 하는데 그때도 제 그 20cm 가지 길이가 먹혔는데 그건 정말 비할 바도 아닙니다. 군산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제가 여수라든지 뭐 또 다른 데 만약에 가게 된다면 오늘 이 채비를 또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해가 지나갈수록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데 20cm 이상, 25cm 했을 때 제가 감을 못 느끼던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조금 좀 겁을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해보니까 이상한 느낌? 이거보다는 낌새. 낌새가 조금만 다르면 챔질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 민감한 녀석들은 와서 자연스러운 그 가지, 긴 가지의 액션 때문에 그 녀석들은 잡았다가 놓친 녀석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녀석들을 그냥 보내주시고 확실히 잡고 당기는 녀석이라든지 잡고 있는 녀석들을 들었을 때 무게감이 느껴진다든지 그랬을 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후킹 미스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요. 엘리스호 선장님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밥맛도 좋고 배질 정말 잘하시네요. 오, 선장님 많이 잡으셨다. 자, 이 선장님께서도 가지 짧게 하시다가 나중에 또 길게 하셔가지고 막판에 조항이 거의 절반이 나왔습니다. 자, 큰 거 하나 배워갑니다. 엘리스호와 함께 했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